버틴다는 거는 방치가 아니라 물타기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타면 탈수록 보유 물량이 늘어나고, 보유 물량이 늘어나면 그게 수익의 기회를 줬을 때 수익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요 원리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를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를 기업을 발굴했을 때 하는 거예요. 책에서 네. 갈아타기, 버티기, 손절하기 중 버티기를 가장 선호한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갈아타기, 버티기, 손절하기. 근데 이 중에서 버티기를 좀 선호하시는 이유를 책에서 서술해 줬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나 손절하기 같은 능동적인 대응 체계가 있고요. 버티기는 수동적인 대응 체계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실력이 부족한 분들일수록 능동적인 대응 체계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버티기는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지간하면 먹혀요. 왜냐? 지금도 기업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기업들은 어찌됐든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초보 투자자고 경험이 부족하고 여태까지 돈을 번 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는 벌었던 돈을 약세장에서 다 까먹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할 가능성 자체도 별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뭐 하는 것마다 틀릴 거다 이런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100번 행동을 하면 50번 미만으로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점점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기업을 믿고 버티는 게 상식적으로 제일 틀리지 않을 행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버티기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 손실 때문이겠죠. 하여튼 버티는 만큼 시간적인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인데, 그냥 2년 뒤, 3년 뒤를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버티기고요.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을 믿고 버티기를 통해서 수익을 낸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갈아타기나 손절하기 같은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돈을 번 케이스도 있었어요. 뭐 단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난 경우도 있었고, 근데 수익금의 크기로 봤을 때 오래 보유해서 수익 난 케이스들의 수익금이 훨씬 더 컸어요. 왜냐? 물려있으니까. 물타기를 하면서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렸으니까. 시장을 떠나서 주식으로 부자인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왜 부자냐면은 주식 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귀신같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유 수량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창업자, 그러니까 테크 쪽의 빌리어네어들이 워런 버핏보다 부자 순위가 올라간 케이스들을 보면은 그거예요. 당대의 시가총액이 쏟아진 기업들에 대한 보유 물량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제일 부자가 이재용 회장인데, 그분이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자이든 타이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이 투자를 할 때로 다시 생각해 보면은, 버틴다는 거는 방치가 아니라 물타기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타면 탈수록 보유 물량이 늘어나고, 보유 물량이 늘어나면 그게 수익의 기회를 줬을 때 수익금은 더 커질 수 있다. 요 원리를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막 썩 재밌지도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차라리 나중에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돈을 벌었었어요. 그 요거랑 또 좀 맥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책에서 또 그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네. 라고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약간 2, 3년 정도는 두고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갑자기 전세금을 돌려받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예상치 못했던 잠자고 있던 어떤 계좌를 발견을 했다든지. 그래서 단기간 또는 한 두 달 뒤에
어디 써야 되는데 그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다든지 일단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은 사전에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타 얘기로 좀 이어지는데 일단 단기간 투자할 돈이라는 거에 속성을 보면 장기간 투자하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장기간 투자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말은 단기간 투자했는데 손실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장기간 투자해도 되는 돈은 투자했는데 단기 손실이 나도 그냥 버티면서 회복하면 되는데 이게 손실 나면 안 되는 돈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행동이죠. 왜냐면 손실 나면 안 되는 게 목적이니까. 단기간 목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손실 내지 않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 그러면 이걸로 한 5% 10%만 수익 내고 빠져나와야지라고 하고 그 피 같은 돈을 까먹죠. 단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타를 해도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단기 투자할 기업을 발굴했을 때 하는 거예요. 원래 항상 투자를 했던 주식 투자자분들은 뭐 이건 다음 달에 좋은 이벤트인데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으로 투자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기회가 안 보일 거고 그런 기회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는데 어디 투자할지 모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그냥 그 돈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단기에 투자할 기회가 보일 때가 있고 그 기회가 보였을 때 마침 돈이 있으면 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뭐 수익 난 걸 팔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더 내공이 쌓이면 이 기회가 좋은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갖고 있던 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팔아서 옮기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더 실력이 쌓였을 때이고 지금 단기간 어디 투자할지 모르는 분들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 오늘 그 리오프닝, 조선,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좀 많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매월 그 100만 원 정도가 여윳돈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요. 네. 우선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우선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주식 투자와의 현금 비중을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반론적으로는 저는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7대 3을 추천드리거든요. 현금 3 정도? 네. 근데 지금은 지수 레벨로 보면은 뭐 2대 8, 아니, 8대 2, 9대 1까지도 도전해볼만 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1이나 2의 현금은, 그러니까 10%나 20%의 현금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돼요. 왜냐면 언제 또 말도 안 되는 폭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 자체는 보유를 꼭 하셔야 되고, 현금 제외하고 종목을 뭘 사야 되냐.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사고 싶다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 말고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예. 네, 저는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빨리 많이 오를 거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제일 돈 잃을 확률이 낮아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난 현금만 절대로 못 가지고 있어.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면은, 그냥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수익 내셔도 되고, 아니면, 삼성전자 사고, 계속 공부하세요. 그러다가 더 괜찮은 기회가 생기면 조금 팔아서 옮기고 조금 팔아서 옮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아 깔끔하네요. 네.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개 있어요. 지금 뭔가 큰 상승장을 기대하고 현금 없이 그러니까 주식 100%로 도전하시는 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뭐 큰 폭락 올 수 있어. 뭐 경기 침체 올 거야. 그러면서 현금을 막 절반 이상 갖고 계시는 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중립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으로 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만 피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를 사면 좋을 것 같고 공부가 필요하다면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를 읽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아, 내용 좋습니다. 저도 한 번씩 다시 보는데,
제가 썼지만 참잘 썼어요. 네. 아, 잠깐, 진짜로 제가 너무, 저도 그 두 번째 책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책. 네. 네. 저도 다시 한번 이거 인터뷰 끝나고 다시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톤이 세서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면 올해 기분이 좋았을 수가 없어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컴플렉스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을 건데, 1분 만에 그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공유해 드리고 갈게요. 네. 1분 만에.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제가 구독하는 리스트에 투자자들밖에 없어요. 주식 분석하는 분들밖에 없는데, 딱한 분이 그런 거랑 상관없는 분이 있어요. 아, 두 명이구나. 한 명은 제 여동생이고, 한 명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왜 팔로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계속 팔로우 돼서 글이 올라오는 분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사진 찍으면서 블로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녀 작가 뭐 그런 이름인데, 이분이 이제 종종 그 길고양이들 밥 주는 그런 얘기를, 글을 쓰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한두 마리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매달 거의 한 50마리 가까운 고양이들 사료를 챙겨준대요. 길고양이들을. 이번에 제주도에도 큰 폭설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양이들 굶을까봐 막 엄청 걱정하시고, 눈 그치자마자 나가가지고 막 고양이들 챙겨주시고.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찡한 게, 눈 그치자마자 사료 들고 나갔더니 고양이들이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 네. 그래서 막밥 챙겨주고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돈도 없고, 고양이들을 챙겨주는데 되게 엄청 큰 사명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막그 로컬 그런 유기동물 후원센터에서 사료 같은 거막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게 힘들지만 이제 그 자기는 안할 수가 없다,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그분이 가끔 이제 감귤 같은 거, 아니면 천혜향, 뭐, 레드향 이런 것들을 어디 농장에서 이제 소싱을 하시는지, 그런 이제 로컬로 이렇게 택배 판매를 하시는 그런 포스팅을 한 번씩 올리시거든요. 그런 고양이들 생각해서라도 감귤 한 박스라도 주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 사진, 이렇게 눈 속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게 찡해가지고 한 박스 샀죠. 한 박스 샀어요. 주문했는데 그저께인가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올해가 일조량이 높아가지고 감귤들이 당도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블로그 쭉 보다가 그 글을 보고 아니 다시 찾아가가지고 댓글을 썼어요. 아니 그 다른 건 모르겠고 길고양이들 도우려고 저도 귤한 박스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놀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도 안 돼서 답글을 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겨울 내내 고양이들 열심히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엄청 기분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쓴 가장 값진 15,900원이었어요. 그한 박스 15,9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상이 참 애떡같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컴플렉스나 좌절감이 심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남을 까내리면서 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남을 까내리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분,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고 남을 까내리려고 하는 분들은 평생 남욕이나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본성은 아니거든요. 자기 본성은 아니고 그냥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역발상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낮아졌다고 느낄수록 남을 한번 높여보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힘들더라도 남을 더 높여주는 그런 칭찬 한마디, 응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더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남을 낮추는 데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죠. 연말이잖아요. 거창한 기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막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정도의 여력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쓰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칭찬이라도 하시고 감사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올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주식도 망했고 부동산도 망했고 다 망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찾고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보세요. 뭐 그런 의미 없는 새해 카드 막 이상 예쁜 거 그런 거 해서 카톡에 막 뿌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진심을 담은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보시면 어떨까. 아마 1분 안에 기분도 좋아지고 실제로도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1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제대로 액땜을 하고 내년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말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 드릴지.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마음이 되게 또 뭉클해지네요. 아까 그 고양이 이야기 듣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인터뷰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네.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